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라이브 중에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열빙어 1kg을 소개를 해드릴 거고, 3L 특대 사이즈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 특대 사이즈가 사이즈도 가장 적당하면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알도 아주 꽉꽉 차 있으면서 잔가시도 거슬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이 사이즈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 중에 3L 특대 사이즈 1kg입니다. 마리수를 물어보신다면 50마리에서 55마리 정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열빙어 요렇게 좀 통째로 먹는 생선들 자체가 호불호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영호스트도 처음에 저희 회사를 와서 열빙어를 처음 먹어봤을 정도로 처음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먹다 보니까 은영호스트는 워낙 고소하고 담백하고 요런 친구들을 좋아하거든요. 알이 머리부터 꼬리까지 빈틈없이 꽉꽉 차 있어서 정말 담백한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처럼 좀 비위가 약하거나 처음 보는 생선들을 좀 도전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훨씬 먹기가 좋습니다. 열빙어 자체가 어떻게 조리해서 먹는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신 것 같아서 은영호스트가 인터넷도 열심히 찾아보고요. 챗GPT 친구한테도 물어봐서 가장 많이 해드신다는 열빙어 튀김 그리고 도리뱅뱅 이렇게 라이브 중에 어떻게 만드는지 소개를 해보면서 저도 한번 먹어보고 어떻게 드시는 게 가장 맛있는지까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기름불을 살짝 한번 올려줄게요. 일단 열빙어 같은 경우에는 냉동 상품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요 친구를 꺼내서 물에다가 약간 담궈주시는 게 중요해요. 은영호스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2-3분 정도를 담궈서 해동을 해주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해동이 되고 흐물흐물해지면 조리가 어렵기 때문에 2-3분 정도로만 물에 담궈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일단 제가 참치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해동지가 많아요. 그래서 해동지에 물기를 한번 닦아준 상태고요.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한번 닦아주셔야지 조금 더 안전한 요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를 닦은 열빙어를 제가 인터넷을 또 찾아봤어요. 어떻게 해야 맛있게 바삭한 튀김을 만드느냐. 첫 번째, 먼저 이 튀김가루를 일단 묻혀주래요. 이렇게 묻혀주신 다음에 그리고 좀 바삭한 튀김 만드는 방법 두 번째로는 요 튀김, 무 반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걸 얼음물로 제가 반죽을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조금 더 바삭하게 만들려면 이 얼음물에 이렇게 해서 약간 얇게 묻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열빙어 튀김 자체가.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은 한 5개 정도만 가볍게 튀겨볼게요. 오늘 제가 조리해야 될 요리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일단 저는 튀김가루에 한번 묻힌 다음에 얼음물로 반죽을 한 요 반죽물 한번 묻혀볼게요. 지금 딱 튀기면 될 것 같아서 요 상태로 한번 넣어서 튀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워요. 붙지 않게 하나씩 조금 시간차를 둬서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열빙어 튀김이 완성이 되었어. 원래 이렇게 빨리 완성이 되는 게 맞아요? 굉장히 빨리 완성이 되었는데 사실 이 열빙어 자체가 여러분들 좀 얇기 때문에 그리고 알이 가득하기 때문에 고온에 빠르게 익혀주시면 또 조리가 완료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저는 남은 잔열로 마저 조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지금 딱 만져보니까 바로 알겠어요.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제가 미리 해동 키친타올이랑 준비를 해왔습니다. 벌써 바삭바삭한데요? 아니 근데 튀김 비주얼이 괜찮지 않아요? 잘 나온 것 같은데? 역시 뭐로 가도 결과물만 좋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바삭바삭한 열빙어 튀김이 완성이 되었고요. 정말 여러분들 우당탕탕이죠? 저희는 원래 그렇습니다. 저희는 원래 그런 방송을 지향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5마리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름을 조금 빼고 식히면 조금 더 바삭하니까 이 상태로 한번 키친타올로 눌러줄게요.
그러니까 열빙어로 되게 다양하게 요리를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확실히 이게 3L 특대 사이즈라고 그런지 사이즈가 진짜 크죠, 여러분들. 사이즈가 확실히 제가 아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튀김가루를 적게 묻혔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얇게 묻히는 게 맛있다 해서 얇게 묻혔는데도 굉장히 통통한 이게 또 3L 사이즈, 큰 사이즈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요 튀김도 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또 여러분들 저희 회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저한테 레시피가 뭐냐 어떻게 만드냐 저는 정작 방송 때 하나 먹고 저는 먹지도 못했던 도리뱅뱅입니다. 제가 집에서 비법 소스를 만들어 왔는데 일부러 소스를 진짜 많이 만들어 왔어요. 넉넉하게. 왜? 제가 끝나고 먹으려고. 저도 좀 먹어보려고.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요 비포합 소스 양념 저희 쇼츠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맘대로 만들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제가 첫방을 할 때는 도리뱅뱅 자체가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는 음식이에요. 예쁘게 만들기. 안 예쁘게 만들면 난이도가 필요하진 않거든요. 예쁘게 이 뱅뱅, 도리뱅뱅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힘들었는데 제가 첫방 때 성공을 해봤잖아요. 용기를 내서 생방송 중에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은영호스트는 생방송 중에 도리뱅뱅을 성공할 수 있을지 그것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금 딱 보시면 여러분들 열빙어 진짜 크죠? 뱃살 통통하죠? 이게 바로 3L 특대 사이즈 열빙어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열빙어는 머리부터 꼬리까지 그냥 먹기 때문에 그냥 드셨을 때 사이즈가 작아도 웬만하면 고소하고 담백하고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지만 왕 크니까 왕 맛있다. 자, 이 상태로 도리뱅뱅 하는 법 첫 번째! 일단 기름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모양을 유지하려면 이 상태로 이 친구가 약간 눌러붙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서 3분에서 5분간 이 눌러붙을 때까지, 우리 왜 팬이 눌러붙으면 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팬이 눌러붙을 때까지 약간 이 모양을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가운데로 모아줘요. 이 바닥에 약간 눌러붙는 동안 제가 일부러 구이용은 3L 사이즈 중에서도 작은 사이즈 열빙어로 준비를 해서 구웠거든요. 이 친구도 생물이기 때문에 사이즈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작은 사이즈를 선별을 해서 구워왔는데 그 친구가 얼마나 알이 많을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따라오세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일방 구이 요 제일 얇은 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에어프라이어에 구우면 사실 좀 쪼그라들기도 해요. 실제로 이 정도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보이세요? 가장 작은 사이즈도 알이 진짜 이렇게 꽉꽉 차있다, 여러분들. 눌러붙었어요 하면 튀김도 근데 먹어볼게요. 이게 유행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안에 바삭한데요? 여러분 열빙어 튀김 무조건 해주세요. 튀김이 제일 맛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리뱅뱅보다도 튀김이 진짜 맛있네, 이게. 튀김이 진짜 맛있네. 자, 이렇게 한번 눌러붙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열빙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저는 아까 활용했던 기름이 조금 식어서 이걸 부어주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부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로 한번 튀겨주시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면 윗면은 안 익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약간 잠길 정도로 부어주시면 윗면도 충분하게 익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상태로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약간 색깔이 변할 때까지 튀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튀겨졌으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불을 꺼주시고 남은 기름은 빨아내줄게요. 여러분 나름 잘
맛있죠? 이게 도리뱅뱅이라고 하기엔 동그란 모양은 아니지만 수습을 할 수 있어요. 짠! 자, 요렇게 기름을 모두 따라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아주 약불로.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비법 양념. 요거를 발라주면서 이제 익혀줍니다. 살짝 졸여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저희 회사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저 라이브 때 두 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 개 먹은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두 개 먹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라이브 정리하고 온 사이에 다 드셨어 진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호불호가 없는 음식인 것 같아요. 자, 이 상태로 가볍게 졸여줍니다. 살살살살살 예쁘죠 여러분. 이게 약간 이런 빨간색 유리에는 야채가 많이 들어가야 보는 맛도 있고 맛도 훨씬 있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 너무 예쁘죠? 나름 모양은 성공을 했어. 확실히 3L 사이즈더라도 제가 에어프라이어에 구운 거랑도 비교를 해보면 열이 닿으면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만족감 있게 나 좀 먹었다 싶게 드실 수 있는 사이즈는 확실히 3L 사이즈부터. 이것보다 작은 사이즈는 뭐 잔가시가 이 친구보다 좀 덜 거슬릴 수는 있겠지만 부족해. 이 친구 정도 돼야 이렇게 조리를 했을 때 요 정도로 줄어든다는 점. 그러면 하나를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렇게 잘 붙어있으면 성공한 거예요, 나름. 벌써 알 보이죠? 그쵸? 벌써 알 보이죠? 알 꽉 차있는 거 보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라이브 중에 열병을 다섯 마리를 먹었어요. 다섯 마리 다 알 보여드렸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제가 따로 선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 여러분들, 저는 이 도리뱅뱅을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이 알이랑 이 약간 매콤하면서 달콤한 이 소스 조화가 물리지 않게 밥 한 열 공기 먹을 것 같아. 아이들이 먹기에는 확실히 이 레시피 자체가 조금 매콤할 수는 있는데 캠핑 요리라든지 낚시 가서 드시기에도 너무 좋고 반찬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 오히려 또 이렇게 매콤하고 바삭하고 알이 꽉 찬 짭조름한 친구들은 술안주로도 너무너무 좋거든요. 활용도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왜냐하면 이 생선 자체가 뼈채로 먹는 거기 때문에 목에 잔가시 걸릴 걱정이 없고요. 일부러 3L 특대 사이즈, 잔가시가 거슬리지 않는 사이즈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빠 술안주, 우리 엄마 술안주, 우리 아이 영양간식, 온 가족 반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강아지, 고양이들의 간식까지 요 한 봉지로 온 가족이 배부르게 넉넉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스마트소 알림받기 꼭꼭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제가 또 엄청난 특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아무튼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궁금하시다면 저희 스마트소 알림받기와 조은영 호스트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맛있는 점심시간 되시고요. 전 다음 주 수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스마트소의 호스트 박은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드세요. 안녕.